1위로 롯데하고 김일성이 관계를 파보게 되고 어마어마한 게 나와. 어마어마한 게 나와. 네, 네, 네. 저는 맥락을 보면 최대형이라는 분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다른 정보를 제공해서 뭔가 이걸 덮어야 된다 이런 딜이 오간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김태우 사건의 본질을 3B 커넥션이라고 봅니다.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삼았던 비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정치적 비토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비리 기업인, 비리 공직자, 비토 세력 간의 삼자결탁, 이게 본질이고요. 이것의 몸통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지난 11월 14일에 김태우가 검찰에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검의 징계 절차가 11월 30일에 시작된 거 맞죠? 그런데 김태우가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폭로를 시작한 게 12월 14일입니다. 한 2주 정도의 텀이 있죠? 그야말로 의인이라면, 공익제보자라면 왜 2주라는 이 텀이 있을까요? 김태우는 엄연한 공익신고자입니다. 김태우에 대해서 범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 결과 보면 도대체 감찰 결과 수사 의뢰도 못합니다. 징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탈탈 털어서 나온 게 260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골프 쳤다는 거, 178만 원의 골프 쳤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태우 범법자 범법자 하는데 그렇다면 왜 청와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대검찰청 감찰이 탈탈 털어도 골프에 향응 수수 260여만 원 받은 게 다다 그러시는데 저는 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훨씬 심각하게 본 것은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검찰청 특수수사까지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청와대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 사건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고 저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봐서 즉시 업무 배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원님 이게 비리 혐의자, 범죄 혐의자가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직 제보자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말은 바로 저거예요. 네. 나경원 대표 스스로가 김태우는 260만 원 골프 치고 골프 잡고 향수 수수 받고 네. 네. 그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그것밖에 아니에요? 공무원이 하면 잘못이죠. 근데 그렇게 특히 감찰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찰반원이 아니 그러니까 제 네. 말씀은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김태우는 비리 혐의자다. 이것을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노련하게 받아서 왜 아니냐? 나경원 원내대표 말은 정말 저 비리 의혹이 짙다면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냐. 사실 여기 녹취에도 인터뷰에도 나오지 않죠. 질의에도 나오지 않지만 검찰도 파면하지 않고 해임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위 정도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검찰 수사가 네. 앞으로 진행될 거니까 네. 그거야 어떻게 됐든 네. 결과가 나와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혐의자지. 김태우 그래서 해임이다. 감찰관이 네. 지금 현재 범법자다. 네. 이렇게 규정은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